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수 국장입니다. 오늘은 연방의회에 새롭게 상정된 서름이 비자 합법화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연방 하원에서 하원의원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름이 비자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을 펼쳐왔어요.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서름이 비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위한 법안도 또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법안들이 계속해서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연방 상원에서 이제 움직이질 않아서 그 법안들이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1,100만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라고 연방의회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그 결과 연방 하원의원 6명이 또 새롭게, 그 하원의원 6명 중에서는 플러싱의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맥 의원도 포함해서 6명이 새로운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이라고.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영주권 등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신데, 왜냐하면 지금은 실효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요. 특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를 했으면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신분 어떤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를 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제정돼 있어요. 그게 무려 거의 98년 전인 1929년에 제정이 된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연도를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72년도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했으면 그런 서류 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972년이라고 하면 5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살았고 서류 미비자인 분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실효가 없어진 법이 된 거죠. 1986년도에 이거를 1972년으로 정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걸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연방정부에서. 그 1986년도에는 또 일시적으로 1982년 이전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들한테 영주권을 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972년 이전에, 그러니까 1972년 1월 1일부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국에서 거주한 분들에게만 이 영주권 등록 제도라는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이 영주권 등록 제도의 규정을 바꾸자는 겁니다. 규정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자 라는 내용으로 이 법을 이제 바꿔서 새롭게 제정을 하자는 그 법안을 이제 연방 하원의원 6명이, 그레이스 맹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일 날 의사당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올해 이 법이 제정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내려가서 2015년이죠. 2015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한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으려면은 이굿 모랄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이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되고요. 꼭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었어야 됩니다. 어디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가지고 이제 또 저희 민권센터나 저희가 소속돼 있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인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이제 또 열심히 하원과 상원 모든 의원들을 상대로 이제 로비 활동을 펼치고 계속해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펼칠 텐데요. 이건 법안만 제정된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저희들이 이 소식들을 알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제정됐는지 알고 이거
자기 자격 조건이 되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법안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원을 통과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서 양원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이 되는 건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 제정 가능성은 별로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나 마찬가지로 지금 연방상원이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으로 팽팽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이민법 개혁 법안이 하원에서는 계속 통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상원으로 올라가서는 꿈쩍을 못했습니다. 50대 50이면 이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라고 의사진행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를 막으려면 최소한 60표가 필요한데 60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민주당에서 의원 2명, 상원의원 2명 정도가 또 이런 내용들을 반대를 하고 있어서 50표도 아니고 48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민법 개혁 법안들이 좌초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아, 연방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포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법안을 상정해라. 그리고 싸워라.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낙하산이나 민권센터 같은 단체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이번에 또 6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당에서 이 회견을 할 때 저희 민권센터에 이민자 정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박채원 씨가 함께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하는 장면을 우선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Jessica Park, and I am a community member with Nakasek Action Fund. As a directly impacted immigrant myself, I deeply value the work that I am doing, and I take pride in the fact that I'm working directly to change the severely broken immigration system for the better. Throughout history, resistance has always been the root of change. Behind a movement of resistance, there are countless faces of community members, grassroots activists, and politicians who carefully listen to the concerns of the impacted. Because of the relentless effort of them, because of us, the introduction of this bill is possible. However, we must not forget that the fight continues. The registry date is long outdated. We have not seen any significant permanent action for more than 30 years. This results in millions of people being excluded from accessing a pathway to citizenship. Millions of people who are American, except on paper. Temporary programs like DACA are in jeopardy yet again, highlighting the constant instability faced by our parents, students, workers, and families. And the constant assault from the anti-immigrant groups highlight the need for permanent protection for immigrant communities. I'm currently a rising senior in college, hoping to practice law and serve the immigrant community as an immigration attorney. And because of my current status, so many opportunities that I could otherwise have gotten are lost and will continue to get lost. An update to the registry date will restore basic rights, safety, and dignity for many, including people like me. It will open doors for immigrant students to have access to federal financial aid so they can get the higher education they deserve. It will allow our family members to get affordable health care and get other benefits they very much deserve as taxpayers. It is vital that legislators enact legislation that reduces the harm upon those targeted, including and especially Black, Brown, Asian, Indigenous, and immigrant communities. An update to the registry date is a step towards a safe and just future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However, we cannot forget that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seek a better life. 네, 이 박채원 씨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본인도 서류 미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카, 서류 미비 청년 추방류의 이 조치조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서류 미비자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법대 진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법대도 나온 뒤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인데, 연설에서도 말씀했듯이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 때문에. 그동안에도 많은 그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또 이 신분이 합법화가 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워싱턴 DC까지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그 법이 제정되면 국토안보부가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한테는 영주권 신청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라고 법이 제정되면 국토안보부의 재량으로 이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을 접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법이 아닙니다. 있는 법을 개정하는 거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 연도를 업데이트 해왔어요. 그래서 1972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1986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별로 그렇게 반이민 정책을 쓰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1986년도에 그래서 공화당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 당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972년까지 업데이트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 반이민 추세가 몰아닥치면서 1986년부터 2022년 오늘 현재까지 이 연도가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방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연도를 못 박지 말고, 연도로 묶지 말고 아예 7년으로 하자.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을 주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 특히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미국에서 이 이민자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들은 지난해에 이른바 에센셜 워커, 그러니까 필수 노동자죠. 필수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그런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그것 또한 상원에서 막혀서 제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때도 한 8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거라고 봤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이 또한 거의 한 지금 1100만 서류 미비자들 중에서 한 800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라도 이게 계속 연도가 1년씩 매년 업데이트 될 거란 말이에요. 7년 이상 살면 되니까. 지금 6년만 사는 분이라도 내년이면 1년 더 살면 7년이 되니까. 그럼 그때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이 제정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섣불리 뭐 이 법안이 상정됐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또는 뭐 이 법이 제정될 거라고 그릇된 희망을 지금 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법 제정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안 될 가능성이 될 가능성보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끝까지 싸우고 이 법안이 안 되면 또 다른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올해 이제 연방 그 의원들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선거가 끝난 후에 또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에 따라서 더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선거 참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한인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